그래서 자격 상실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님 이래 오셨는데 어렵고 힘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 주신 거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우리 국방위에서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니고 민주당 의총에서 하셔야 될 말씀은 우리 국방위에서. 오늘 사실 우리 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7일차 아주 어려운 온몸을 던져서 복귀를 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타개해야 되는데 온몸을 던져서 저항하고 계신데 오늘 또 힘도 없고 기운도 없으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국방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요 끝나고 우리 국방위원 전부가 좀 찾아뵙고 위문도 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까지 직접 또 와주셨네요. 사실 요 끝나자마자 저희들 같이 가기로 해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민주당 의원들은 동고동락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그것도 감사드리고 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님 이래 오셨는데 어렵고 힘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김병주 의원께서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가 아니었으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겠죠. 국방위니까 국방위원으로 지금까지 쭉 같이 함께 활동해왔으니까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공당의 대표와 함께하는 차원에서 위원장께서 그리고 또 여당 의원님도 다 떠나서 사람이 서로 정치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과 금도가 도리 이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제안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 주신 거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좀 마음 크게 내십시오. 어차피 국정을 크게 큰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셔야 되고 여야가 좀 합심해서 최상병 사건의 진실들을 함께 파헤쳐야 되는 그런 공동의 저는 목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당 의원님들께서 좀 마음도 좀 많이 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함께 방문하셔서 손 잡아주시는 것도 국민들 보기에 새로운 정치 하나의 어떤 그 가능성들 엿보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자르지 마시고요. 국회의원의 이거 직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 상임위 있다면 오시고 본회의도 어디 참석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저는 그냥 가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그 김병주 의원님이나 금방 그 의사진행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걸 우리 국방위에서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니고 민주당 의총에서 하셔야 될 말씀은 우리 국방위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